쇼핑을 많이 한 거죠. 우리 로율님들과 부담 없이 쇼핑 친구처럼 친한 언니 뭐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샤넬 에르메스 여기 디올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다른 것들은 사실 쇼핑한 지 꽤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만 안 해드렸지 제가 평소에 좀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이기도 하고 풀어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공방 컬렉션이에요. 공방 컬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샤넬 오뜨꼬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이 꽃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모아놔야겠어요. 자, 이 샤넬 리본 이런 것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머리끈 같은 거 활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샤넬이 가격이 다 7월 1일부로 인상이 됐는데 구두들, 슈즈들의 가격도 다 같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90 얼마, 100만 얼마 뭐 이런 분포가 됐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제품은 그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 품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슈즈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따로 제공이 되네요.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하나씩 따로 넣어서 캐리어에 넣어라.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슈즈 모양이 변형되지 말라고 안에 이런 걸 넣어줍니다. 이거를 평소에 신발장에 놓을 때도 이거를 안에 껴서 넣어주고 여행을 갈 때도 꼭 이거를 껴서 파우치에 넣어서 캐리어에 넣어요. 예쁘죠? 제가 또 슈즈를 만든 사람으로서 슈즈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로퍼들은 이 앞코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로퍼를 신는 사람의 느낌? 그런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각이 잡혀 있으면 좀 포멀해 보이면서 섬세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쉐입이고 엄지발가락 쪽은 더 길고 마른 목걸이의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가죽도 부드러운 편이고 여기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아이보리에다가 블랙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에 체인이 골드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굳이 이 체인을 더하고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체인이 있어서 더 예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샤넬 마크가 있는 것도 귀엽고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여기 굽이 너무 낮아요. 그냥 1cm 정도의 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바닥에 붙어 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0을 신는데 이거는 완전히 플랫하잖아요. 반치수를 크게 했어요. 샤넬에서는 37.5 사이즈거든요.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샤넬 위주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 그 리셀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샤넬에 입장하기도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요즘에는 샤넬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자기의 신분증, 자기 명의 카드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샤넬에서 조치를 취해준 덕분에 그 제가 이 슈즈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갤러리아 슈즈랑 의류 매장은 가방 매장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는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는 가방 매장도 웬만하면 좀 오후에 가도 그날 들어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브로치와 또 다른 것 제가 구매했잖아요. 이것도 자기 명의 카드로 구매해야만 하는 그 시기 바로 전에 갔던 거라서 그때는 아예 진짜 아침에 가지 않으면 매장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청담 부티크는 조금 한산한 편이에요. 거의 도착했는데 바로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늘 안에 입장을 할 수는 있대요. 지금 제 앞에 40명이나 있거든요.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게 모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주차를 도와주시고 하시는지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에도 웨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4시 25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템, 특히나 블랙 컬러를 고를 수 있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구매한 상품입니다. 부츠예요. 여기는 진주로 되어 있고, 이쪽은 큐빅, 진주 큐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크기가 딱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었는데, 딱 저는 이 사이즈가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인가? 했을 거예요. 이런 자라 원피스나 자켓 같은 거에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죠. 사실은 그 매장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겨우 들어갔는데 미니백 하나를 구매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샤넬 들어가기가 힘들고 뭐 샤넬을 구매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구매를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웬만하면 살려고 가방 두개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매하지 못하고 이 브로치랑 이미 제가 꽤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자리 부분이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직선적으로 딱 끊긴 게 아니고 여기가 라운드로 되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진 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되게 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름에 이런 금속 느낌, 화이트 보석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피부가 밝아서 그런가 봐요. 하얘서. 그리고 제가 에르메스 매장에도 샤넬을 웨이팅 하면서 같이 웨이팅을 해놨어요. 스카프를 구매합니다. 이말 안장 디자인인데 컬러가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건 이렇게 여름에 탑 같은 거 입으면 제가 지금 요것만 입기에는 좀 민망해서 이 디올 미차 스카프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거나 하면은 이걸 이렇게 좀 둘러주면 덜 춥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줬는데 그거의 개념으로 이 정도 크기의 큰 스카프가 있으면 옷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옷처럼 아니면 이렇게 가려주는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수진님이 하신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컬러들도 한번 구매해보고 싶어요. 자, 이 원피스예요, 여러분. 이 셔츠 같은 재질로 된 원피스고 드레이프가 되게 특이하고 그냥 아예 재단 자체가 엄청나게 특이해요. 디테일도 특이하고 입는 것도 되게 특이하게 입어야 돼요. 옆에 지퍼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스킨색의 그물로 요 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되게 특이해요. 제가 바로 전 다이슨 영상에서 이 셔츠를 입었거든요. 이런데도 진짜 특이해가지고 여신 같은 분위기가 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고 힙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재미없고 우아하기만 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광고 영상이 들어오면 훨씬 더 어필이 되게 입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촬영 전날 아주 급하게 구매를 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뽕을 뽑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걸 샀냐면 이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짜면은 계란에서 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향도 되게 프레쉬하고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예쁜 것들을 보면 싹 기분이 환기가 되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1년 넘게 이거를 살까 말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저거는 진짜 나한테 완전히 정말 필요 있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구매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좀 기분 전환으로 뭔가를 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샀어요. 잘산것 같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수 성분으로 더 진한 향기가 들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프레쉬한 향이 들어있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프레쉬한, 가장 가벼운, 전 이 향이 더 좋아요. 근데 약간 오이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그러운 꽃향.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메이크업 할 때도 썼습니다. 여기에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되게 귀엽고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립감이 너무 좋고 이 타원형의 반달 어디에 하냐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테 이거 일자로 이렇게 하면 너무 인조인간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코를 성형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런지 예전에 코 수술했어요? 코 성형했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코를 수술을 한다면 높게 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 코가 그래도 그냥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칼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해줍니다. 이쪽 이렇게 V. V로 해줘요. V.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여기 광대 옆에 눈 옆에서부터 V로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턱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인중 이 부분에도 좀 해줍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티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냥 좀 미세하게 이렇게 세걸이 좀 해줘볼까요?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 여러분들이 항상 여쭤보셨던 그 하이라이터는 이 디올의 롤리 글로우라고 핑크 컬러예요. 로즈 핑크일 수도 있겠는데 이 디올 하이라이터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거를 아주 잘 했을 때 항상 여러분이 언니 하이라이터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티도 안 나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미세한 펄이 있어요. 이게 훨씬 진주 펄 같은 고급스럽고 어느 정도 한 티가 약간 나는 아예 안 나는 것보다 좀 그래도 했는데 나아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핑크빛 588 이런 게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이거 샀었잖아요. 작년에 샤넬 59 아이섀도우 와우! 뭐가 떨어졌어요. 웜 컬러예요. 이게 쿨톤이랑 웜톤 다 데일리로 하기 너무 좋은 컬러들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명품 화장품들은 갈치 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우리들의 유행에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그런 좀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고 그 컬러 피그먼트 자체가 되게 꽃잎 물들듯이 자연스럽게 얹어져요. 엄청 미세한 입자로 퓨어한 느낌이면서도 발색이 잘 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썼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다시 구매를 하고 그 다음날 원래 있던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는 우리 엄마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섀도우 컬러를 잘 봐주세요. 제가 인스타에는 올렸었는데 사고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를 쓸 때마다 이 향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요. 요거를 탁 그 샤워볼에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막 샤워를 하면 아 이게 바로 샤워하는 기쁨이구나 막 이런 행복감. 이 향이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지만 은은하게 피부에 남아있어서 자는 내내 내 살 향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맡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잠이 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얇은 용
용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이건 가격 대비로 그냥 봤을 때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들을 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 완전 개콘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유라트에서 향수 추천 영상도 되게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엘리베이터에 딱 타잖아요. 그 전에 탄 사람이 뭐를 먹고 탔다가 내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과일 같은 거 고를 때 정말 맛있는 과일을 이 후각으로 일단은 판별을 합니다. 또 향수 같은 것들도 머리가 아프거나 띵하거나 아니면 위액이 용서 좀 친다거나 거부 반응이 몸에서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 디올의 이 자스민 이거는 위액이 용솟음 치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초강추 아이템이에요. 제가 결혼식 때 정샘물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잖아요. 은우 부원장님이 기존 쉐이딩을 쓰지 않으시고 미디움 컬러 정도의 팩트로 원래 나온 제품들보다는 훨씬 밝은 컬러를 쓰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는 디올이에요. 리필 제품. 근데 디올 제품들이 스킨 메이커 군이 파우더 입자가 되게 미세한 편이에요.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고 아까 제가 하이라이터도 디올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팩트 제품인데 이걸로 쉐이딩을 해줍니다. 콧대 옆에 뭐 이런데 쉐이딩을 이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얼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면이나 이런 것도 훨씬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거로 써주고 나서부터는 쿠션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막 나중에 여기 외곽 쪽에 머리카락 붙지 말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요 팩트로 해주는 거예요. 일석이조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집에서 너무 막 풀매를 하고 있기가 되게 어색해요. 원래도 제가 이 제품을 좋아했지만 디올 립글로우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쓰다가 이제 조금씩 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엄청 예쁜 핑크색으로 발색이 돼요. 열로 반응하는 틴트 립밤 같은 거 중에 없는 울트라 핑크.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이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007번 라즈베리 컬러예요. 이게 조금 더 핫핑크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핑크로 탁 달라지는 거는 그냥 이 울트라 핑크가 가장 잘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 평소에 그냥 집에서 요 정도만 바르고 있어도 혈색 있는 느낌과 보습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전 요 제품들을 상당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 발색 보이시나요? 001번 컬러고 이제 울트라 핑크는 이 핑크보다 훨씬 더 형광빛 핑크 느낌의 약간 코랄빛이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쿨톤과 웜톤의 중간 어디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즈베리 007번 조금 더 쿨톤의 핫핑크 느낌으로 입술에 얹어지면 조금 더 울트라 핑크보다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울트라 핑크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다 썼어요. 쥐파먹은 것처럼 알뜰하게 파서 다 썼습니다. 제가 코엑스에서 하는 리빙 페어를 갔다 왔거든요. 원래 평소에도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되게 탐이 났었어요. 이 위에 그냥 그릇만 올려서 먹어도 되게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갇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마숄프가 항상 설거지를 하십니다. 우리 마숄프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남잔가?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저희는 식탁이 6인용 식탁이기 때문에 6개 세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요거 블랙 3개, 다크 그레이 3개, 6개를 구매를 했어요. 룰루 요거트 유로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산 문어 세비치. 다음에 그 페어에서 제가 이 꿀을 또 구매를 했는데 제가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꿀 건달의 와일드 체리 트리 허니. 일반 아카시아 꿀이나 그냥 자파 꿀 막 이런 거는 진짜 이건 꿀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다 향수를 뿌렸나? 좀 의심을 할 만큼 이 꿀을 한
숟갈 탁 베어물면 내가 온갖 종류의 너무 예쁜 허브 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고 목넘김 했을 때 다시 이렇게 탁 코 뒤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향, 벚꽃향,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꿀 같은 거 그냥 설탕물 먹여서 양봉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는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컵입니다. 요거는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은근 컵이 용량이 되게 많아서 요걸로 한 컵 마시고 나면 갈증 어마어마하게 잘 해소되는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마숄프랑 커플컵으로 두 개 사서 아주 잘 마시고 있습니다. 로열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는 분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구독을 해주세요. 자,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이유라트 최초 라이브 밤 11시에요,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아주 고가의 경품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